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안녕하세요, 건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식한 시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강인한 이미지를 가진 스포츠 시계나 다이버, 파일럿 이런 시계로 리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강인한 이미지가 아닌 아주 점잖고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이런 시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바로 티쏘 슈망 데뚜렐 컬렉션입니다. 이 모델은 이번에 나온 신형 모델인데 34mm, 39mm, 42mm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슈망 데뚜렐 파워매틱 80 39mm 그리고 42mm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은 영상을 안 올리긴 했는데 PRX 샴페인 모델을 제가 사면서 이 모델도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실물로 그때 첫인상이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구형 모델에 비해서 정말 예뻐졌구나. 참고로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크거나 디자인적으로는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 신형 모델은 확실히 신경도 많이 썼고 전체적으로 정말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을 꼭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마침 티쏘에서 이렇게 시계를 빌려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게 되었네요. 매번 이렇게 신제품을 소개한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 이유가 시계 구하는 거, 이게 제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소개를 바로 해볼게요. 먼저 이 슈망 데뚜렐, 이 모델명은 티쏘 브랜드가 처음 설립되었던 르루꿀의 거리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모델이 아닐까 하네요. 오늘은 총 5가지 모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39mm 모델에 클루드 파리 패턴이 들어간 블루 다이얼, 그리고 같은 39mm 모델에 썬네일 피니시가 된 블루 실버 그레이 다이얼. 참고로 이 썬네일 블루 다이얼은 앞에 브레이슬리 모델에 이어가지고 레더 스트랩의 버터플라이 클라스프 모델로 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42mm 모델에 썬네일 피니시가 된 그린 다이얼. 다만 그린 다이얼은 39mm 모델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확실히 39mm 모델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뭐 이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시계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특히 이 모델은 착용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그 투 러그 사이즈가 44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많이 짧은 편인데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계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케이스 두께는 11.2mm, 평균적인 두께를 가졌지만 글라스가 돔형이라는 점하고 케이스 미드 부분을 최대한 얇게 한 다음에 케이스 백으로 내려가는 라인을 깎아서 폴리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두께는 훨씬 더 얇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 베젤이나 동글라스는 시계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볼륨감을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고, 러그 측면을 보면 케이스 라인에 맞게 깎은 다음에 폴리싱을 해놓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스크래치 많이 나는 부분에는 브러쉬드 피니쉬, 예쁘게 보여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폴리쉬드 피니쉬로 해놓았고, 이 42mm 모델도 같은 느낌으로 휠만 더 커졌을 뿐이지 러그 투 러그 사이즈도 역시나 47.3mm로 다른 시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두께도 11.3mm이지만 아무래도 케이스 크기가 39mm 모델보다 조금 더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또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크라운 가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헤리티지와 클래식함을 살려주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고, 브레이슬리 디자인도 보면 헤리티지 느낌이 나는 5열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더 올드한 느낌도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폴리시드 브러쉬드를 번갈아 가면서 폴리싱을 적절하게 잘 해놓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방향이 헤리티지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꽤 잘 어울리게 잘 조합을 한 것 같아요. 브레이슬리 안쪽에도 폴리싱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최근에 계속 해오고 있는 퀵 릴리즈 기능도 역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에 전문적인 툴이 없어도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편하실 겁니다. 클라스프는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푸시 버튼을 누르면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있고 제가 링크를 보다 보니까 짧은 링크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둘레에 맞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레더 스트랩 아직 새 제품이라서 약간 딱딱하긴 해요. 근데 착용하다 보면 가죽 특성상 부드러워지면서 손목에 잘 맞아질 것 같고 스트랩 안쪽을 보면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버터플라이 클라스프 덕분에 일반적인 핀버클처럼 혹시나 낙하하는 그런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다이얼입니다. 먼저 블루 다이얼 같은 경우는 같은 컬러라고 해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컬러감이 살짝 다릅니다. 콜로드 파리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이 좀 더 옅은 느낌, 썬네일 피니시가 들어간 블루 다이얼은 조금 더 빈티지한 청량한 느낌, 콜로드 파리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은 아플리케 로마 인덱스를 배치해가지고 더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줬고 이 로마 인덱스가 아무래도 빛이 받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놀랬던 점은 알파 엔즈. 자세히 보면 반은 플라스트 피니시, 반은 폴리시드 피니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핸즈 피니싱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핸즈들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많이 방지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나름 디테일을 살렸다. 거기에다가 디자인 특성상 세련미가 느껴지도록 다이얼 끝을 살짝 휘어놓게 해놨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미니 핸드와 세컨드 핸드도 살짝 끝을 휘어놓은 게 포인트입니다. 또 데이트 위치를 6시 방향에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밸런스를 잘 맞춘 느낌이고 썬네일 피니시로만 된 블루, 실버, 그레이, 그린 이거는 정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으로는 앞에 모델하고 다르게 아플리케 바 인덱스하고 작은 도트 인덱스로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클래식한 시계의 정석을 보여주는 제가 이 네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다이얼 컬러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버 다이얼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레이 다이얼은 뭔가 오묘하게 예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린 다이얼은 착용자에게 무게감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다이얼 퀄리티는 딱히 불만이 없는 정도예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무브먼트입니다. 현재 이 모델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티스칼리버 파워매틱 80111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진동수를 낮추고 실생활에 좀 더 편리한 롱 파워 리저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으로 정말 긴 편이고 리바크롬 밸런스 스프링까지 넣게 되면서 항자성도 더 좋아지고 충격이나 온도 저항성까지 갖춰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가격은 공식적으로 브레이슬릿 모델은 110만원, 레더 스트랩 모델은 104만원, 100만원 선에서 고를 수 있는 드레스 시계 선택폭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실제로 보고 착용을 해보니까 포멀룩이나 비즈니스룩 이런 룩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기계식 시계를 즐기고 싶은 직장인들에게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네요. 이외에 여성용으로 나온 34mm 모델이나 다양한 베리에이션 모델들이 많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구경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티쏘가 다양한 소비자층을 위해서 니즈를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현재 브랜드 기본 노선을 그대로 잘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드레스 시계를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니까 확실히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디테일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다양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는 끝!